그 영화를 부분은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에 제가 자신을 느꼈던 것은 좀 스트레이트하게 어떤 면은 다소 거칠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승부 아닌 승부를 봐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2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나 캐릭터나 상황이 잘 깔려 있을 때 이 저승 사사들의 구원과 용서에 관한 얘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 현실의 강림을 연기를 할 때 기본이 됐던 건 2부의 천년 전의 강림과 그리고 해원맥과 덕춘의 그 셋의 관계에 뭐라 그럴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그 천년 전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1부에서의 강림 또 2부에서의 강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리어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1부와 또 2부의 각각의 그 영화 안에서의 씬 구성이나 거기서의 지문 디렉션들도 또한 그 시나리오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죠. 천년 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감정선을 밸런스를 맞춰 나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좀 리허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 그 성주신 그 외형적인 모양이 약간 울산바위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저랑 닮았다고 한 걸 제가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그 저랑 닮은 것 같아서 사실 정도 많이 들었고 웹툰을 좋아하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뭐 작은 관심이라도 주셔서 저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